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화물 전기자동차 EV 구매 절차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동기는 2022년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저 자신도 영동 대리점에 전화를 드렸더니 국고보조금이 동이 나는 바람에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1월 7일 영동 대리점 점장님과 상담한 결과 구매 예약을 하고 11월 10일 3일 만에 전기자동차를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수령받고 나서 곰곰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자신은 이러한 구매 절차를 통하여 구매한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서 저 자신도 조금 더 합리적인 구매 절차가 구매를 하는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물에 대한 정의, 그 다음 구매하는 의사, 그 다음 가용 금액으로부터 직영점에서 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리점에서 구매를 할 것인가 결정까지 자세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전기 화물 자동차도 화물차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형차 같은 경우는 1번부터 69번까지 세 자릿수라면 100번부터 699번까지 화물차라면 80번에서 97번, 800번에서 979번까지를 해서 이게 세 단위의 번호판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화물차는 세 단위의 이 번호판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화물차라 한다면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 격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짐칸 면적이 2m 제곱 이상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량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대한 그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 블로그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G 모빌리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격벽 설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격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유념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시고 있는 이것은 격벽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화물차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고 짐칸 면적이 2m 제곱 이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서 화물차라는 것을 이 부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차를 구매한다 하는 것이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구매할 의사가 거의 없더라면 기존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리스, 우리가 렌트를 해서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요즘 렌트 쪽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가용 금액입니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의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도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구매한다고 하고도 이 편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가용 금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 한다면 미국 스웨덴 그
미국 그 테슬라에서 나온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서는 구매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이 화물 자동차, 이것의 구매 목적이 화물 전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레저용, 아니면 복합용,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도 내가 구매해야지 될 자동차의 선택이 달라지겠습니다. 화물이라 하더라도 농사용, 어업용, 건설 현장, 택배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한다면 전기 자동차보다는 아직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가솔린 가스 차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디젤 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택배용 같은 경우도 근거리 택배를 주로 활용한다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더 고민을 해야지 될 부분은 구매 목적까지도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신차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고차라 한다면 현대나 기아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중고차를 구매를 해도 될 것이고 또한 중국산 중고차를 구매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볼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고차로 전혀 구매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산 여부를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국내산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외제차를 구매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외제차라 한다면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BYD TK4라고 해서 브랜드가 나와 있는 이 차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K4가 우리가 지금 한국을 지향해서 만드는 TK4를 가지고 언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TK4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우리 조금 전에 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아 봉고의 모습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상품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TK4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운전자 모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TK4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봉고차를 흡사히 그대로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K4가 마찬가지로 또한 구체적으로 저희가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ET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대 적재량이 약간 작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도 상당히 지금 요즘 많이 보조금까지 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구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 지리자동차 세아벤 마찬가지로 세아벤도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밴 같은 경우도 재원을 보시게 되면 최대 적재량이 1kg 정도, 1톤 정도를 사실 구매하여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한 마찬가지로 볼보 FH, FL 전기자동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중형, 대형으로서 사실 올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아직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충전을 해서 340마일을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테슬라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화물차의 혁신을 일으킬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2km 내지 547km를 가는 반면에 볼보 같은 경우 44톤이지만 300km를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현대 포트2나 우리 기아 봉고3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으로 211km를 달릴 수 있는 것과는 많은 대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부분으로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될 부분은 제조사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제조사를 본다면 우리 국내 자동차 현대, 기아, KG 모빌리티, 쉐보레, 대창 모터스, SS 라이트 이렇게 크게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대 포터 EV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포터 EV 같은 경우는 제원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211km를 주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합 연비가 3.1km이고 도심은 3.6, 고속은 2.7km를 1kWh를 가지고 이용해서 연비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 자동차 같으면 보통 고속 주행을 해야지만이 더 연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전기 자동차는 사실 이 도심에서 운행을 할때 회생 제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도심이 3.6km, 고속은 2.7km로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우리가 초장축이라 해서 4,060만 원에서 4,274만 원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그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포터2 같은 경우는 211km를 주행할 수 있는 반면에 너무나 이 주행 거리가 너무나 짧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기아 봉고3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봉고3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현대 포터와 거의 제원이 비슷합니다. 주행 거리가 211km인 반면에 배터리는 리튬이온 3원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전장과 축폭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최저 지상고가 봉고 3 EV가 현대 포터보다는 한 3cm 내지 5cm 정도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기아에서도 타스맨이라 해서 이 픽업 트럭을 사실은 곧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기아 자동차도 사실 보시게 되면 주행 거리가 너무나 작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블로그라든가 동호회 모임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 토레스 EVT입니다. 토레스 EVT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이 토레스 EVT는 토레스 EVX보다도 더 많이 발전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서 픽업 트럭이지만 이것은
일의 주행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포터 2와 기아 봉고 3와는 달리 443km를 사실은 주행할 수 있다는 거리가 사실 이것이 사실 판매가 된다면 많은 그 고객들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쉐보레 실버라도 EV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433km가 아니라 643km를 달려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실버라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앞으로 그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픽업 트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대창 모터스에서 나온 다니고 C가 되겠습니다. 다니고 C와 C2가 있는데 다니고 C와 C2 차이점은 다름이 아니라 배터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대부분 배터리가 사실 우리 3원계 배터리라면 다니고 C2는 중국에서 만드는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것인데 이것도 사실 다니고도 마찬가지로 배는 아니지만 적재량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800km 정도로 최대 화물을 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서는 SS라이트라 해서 전구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회사가 젤라 EV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젤라 EV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사실 그 저희가 보통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적재함도 우리 비슷하고 사실 상당량 기아 봉고랑 현대자동차 포터2보다 훨씬 더 적재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큰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톤으로 194km를 주행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포터2와 기아 봉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배터리가 대부분 3원계 배터리인 반면에 조금 전에 대창 모터스 C2가 그러듯이 SS라이트 젤라 EV도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하여 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번으로 우리가 더 고민을 하실 부분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직영점을 통하여 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리점을 통하여 구매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일장일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호회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어느 동호회 하나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리점 같은 경우는 판매한 인센티브에 따라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반면에 우리가 직영점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구매 희망 차량에 대한 기본 사양뿐만이 아니라 옵션 정보까지를 전부 다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BYD T4K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한국 기아 봉고 3 EV를 벤치마킹하여 전반적인 부분들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 자동차를 한다면 충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BYD 같은 경우는 충전 입구도 충전구도 사실은 차의 왼쪽 뒤편에 사실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충전할 때 불을 켤 수 있는 LED까지 장치가 되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볼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러한 차들은 전부 다 V12까지 지원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향후
현대와 기아에서는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다면 내가 구매할 차가 이제는 결정이 되었더라면 또한 견적서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온라인이 되든 오프라인이 되든 견적서를 통하여 카탈로그와 구매 상담을 한 후에 견적서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구매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분증과 계약금을 준비해서 판매 대리점이 되든 직영점이 되든 방문하여 연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견적서를 만들고 그 다음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은 이제 차량 인도금을 완납하고 결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량 인도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인도금을 납부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서는 보험료 같은 경우도 알아보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대리점을 통하여 구매할 때는 보험료까지도 차량 인도금에 포함하여 전체 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차량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리점을 통하여 구매하게 된다면 대리점에서 대행을 해줘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차량 구매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동차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부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